안녕하세요. 러버블입니다.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스포츠로 역시 아이스 하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 학교 활동으로 스케이팅을 생각하시지만 스케이팅은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고 스케이트장에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셔서 주말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스케이팅 프로그램이 캔스케이트인데요. 오늘 영상은 이 캔스케이트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서 미리 레슨을 받고 오시는 게 나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기간은 10월 말쯤 시작을 해서 다음에 3월 말까지니까 총 기간은 5개월 정도입니다. 토요일에 딱 한 번 가는데 겨울방학, 봄방학 때 쉬고 중간에 가끔 스케이트장에서 행사를 한다고 쉬고 해서 생각보다 빠지는 날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비용은 올해 기준 265달러니까 실제 진행되는 것이 4개월이 좀 안 된다고 보면 한 달에 대략 7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오픈 날에 맞춰 시작하려면 공지가 나왔을 때 등록을 서두르셔야 하는데요. 늦으셨다면 대기를 걸어놓고 학생이 빠지거나 승급이 돼서 자리가 나면 등록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관련 내용 직접 확인하시라고 본문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스케이팅인데도 프로그램 시간은 50분으로 길지는 않은데요. 이마저도 딱 맞춰서 시작하지도 않고 끝날 때도 마무리한다고 설렁설렁해서 실제 스케이팅 시간은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초급반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마저도 열심히 시키지 않고 놀면서 하거나 짧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등록을 늦게 해서 대기를 하다가 12월 초가 돼서야 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요. 첫날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황당했었습니다. 제대로 자세를 잡고 스케이팅을 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지 않았었는데요. 프로그램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가 한국의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봤던 레슨하던 모습이나 우리가 쉽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레슨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강사들도 전문적인 강사의 느낌이 없이 스케이팅 탈 줄 아는 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와서 그마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봐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세를 잡아주고 관심을 줘도 쉽지 않을 텐데 딱 한 번 정도 시범을 보여주고 제대로 따라하든 말든 별로 상관하지 않고 줄 그려놓은 바닥을 그냥 따라가라고 시키거나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쉽게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는 아이들도 있고 힘들다고 그만하겠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첫 시작 때는 제대로 가르쳐줬었는데 지금은 중간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첫 시작 때부터 다녔던 다른 부모한테 물어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처음에도 그런 레슨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서 스케이트장을 여러 번 갔어서 적어도 얼음 위에서는 잘 넘어지지 않는 정도였지만 레슨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에 와서 자세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캔스케이트는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슨이기보다는 놀이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준급으로 잘 타는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따로 연습하면서 잘 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옆 동네에 가끔씩 무료로 개방하는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유튜브 강의로 자세나 방법을 자세히 보고 개별적으로 스케이트장에 가서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전문적인 레슨을 받으면 좋을 텐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타야 하니까 아무래도 자유롭게 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처럼 캐나다에 와서 아이들 스케이트 레슨을 생각하셨다거나 바로 하키를 시켜주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국에서 미리 레슨을 받게 해서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